부모님이 계시는 무안으로 내려와서 양파 농사를 부모님이랑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박세라, 맞지? 할만해? I'm good. 응? 난 좋아. 아, 좋다. 좋다. 우와, 눈발이. 아, 난 사진 없이 만났네. 안나 야무래. 암이 안 보인다. 마당은 없는 저 길이 안 녹아지고. 저 담요랑 귤 너무 좋다. 저 담요 제일 따뜻해. 어. 감치는 어렵게 받으면 더러운 것 같구만. 아우, 저날 눈 엄청 많이 왔어요. 아우. 저 눈을 뚫고 오셨어요? 그럼 부모님 걱정하시겠네. 그러니까. 운전 때문에. 저럴 땐 안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래. 저 눈 올 때 왔다만. 어이구. 어, 운전 조심하셔야겠다. 오. 어우. 저... 오는 것 같다, 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달랑궁 인다던가. 달랑궁. 눈 속에서 뛰어든가. 눈 속에서 사랑으로 왔지. 빨리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장난. 왜 이렇게 많이 온다 오늘? 오늘 길로 많이 온다. 아유, 요즘에 뭐 특별한 거 없지? 오늘 뭐 일하러 가야 돼. 어디? 저거 축상. 뭔 축상? 석희는 뒤. 그거 퇴비 좀 언제 우리가 가져올 것인게 우리가 가서 못 해놔야 돼. 가서 아 퇴비 우리 어. 나중에 저 양파밭에 뿌릴 거 해가지고 가야 가면 돼. 되지. 근데 그 집 가가지고 왜 그걸 도와 해, 아니 해가지고. 거기서도 와서 우리 일을 도와주는 게 우리도 가서 도와줘야지. 세라고 선이 가서 언제 해야 돼. 내가 손이 좀 야무지긴 하지. 장아랑 준비해. 눈 조금만 그치면 가자. 그래, 눈 좀만 그치면 가자. 한겨울에도 품앗이를 하나 봐요? 네, 양파밭에 퇴비를 뿌려야 돼가지고 아, 뭐 퇴비도 얻을 겸 겸사겸사. 하, 고드름. 어디 계셔? 와, 왜 이렇게 혼자 키가 크세요? 저 친딸입니다. 와, 대박. 크다 규모가. 아, 엄청 커요 저게. 어우. 어마어마하네요. 무지하게 커.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어? 어 애기들이야? 네 송아지. 와 아, 귀여워. 예쁘죠? 아 송아지 눈은 정말 치명적. 치명적이지. 소가 이쁘게 생겼나 크고. 우리 키웠을 때도 그랬어? 이거는 뭐 종자가 틀려. 없었어. 아, 소도 요즘 소는 다르구나. 한 20년 전에 소 키웠는데 한 열댓 마리 아마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시골에서 소를 키워야 돈을 좀 먹돈을 달아먹거든. 애들 또 가르치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재산이죠. 주로 소를 더 키웠지. 돈 빨리 벌 수 있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속값이 폭락이 돼가지고 정리를 이제 싹 했었죠. 저희 집이 네. 그, 잘 키우다가 네. 더 큰다고? 영업 받아요. 왜? 귀여워? 약간 더는 옛날 사다리 저만한 했을게. 아 그래 우리 집에서 키웠던 거는 저 정도야. 오 예쁘다. 다 예뻐. 이제 어렸을 때는. 근데 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어, 얘는 너무 애기다. 강아지만 해. 아, 예쁘고. 예전에 본인이 소들을 키우면서 느꼈었던, 좋았었던 기억들을 회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뒷모습도 그렇고,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소 바라보는 모습도 그렇고, 아, 그리고 어떤 소 보면서, 쟤는 참 이쁘게 생겼다, 이런 말씀 하실 때에도, 그때 당신이 키웠었던 소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이야기 같았어요.
일을 도우시려면 이제 축사를 청소를 한번 해보겠네요. 아, 네네 도와드리러 왔으니까 해야죠. 야, 나 밭에다 이놈 삐리면 좋겠네. 선생님 저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테이프 다 안숙된 거지. 안숙은 안 됐는데 지금 얼마 전에 쳐내놓은 거예요. 청소해가. 아, 이거 그러면은 다시 농가에 또 팔아요? 팔 전에 우리 농토에다가 다시 재뿌려요. 아~ 저거를 살짝 모아가지고 숙성을 시키더라고요. 저렇게 모아서.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순환이 되네, 회전이 그래, 되네요. 맞아요. 버리는 거 없이. 네. 아이고. 저거 진짜 힘들던데. 아우 삽질이 제일 힘들어요. 이제. 아니 세라 씨가 하니까 화보 같다. 그러네. 전 좀 개인적으로 지금 신기한 게 제가 박세라님 런웨이에 서신 모습만 항상 봤거든요. 제가 늘 가는 그 쇼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이렇게 모델들 사이에 걸어 나오시면 완전 돋보이세요, 혼자. 아이고. 그래서 저는 저분은 너무 항상 이렇게 도회적인 이미지고 세련된 이미지여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반전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셨죠, 사실은. 맞아요. 이따 네가 한번 해볼까? 나봐. 저 진짜 코어 근육이 있어야 돼. 오. 와. 세라도 잘해. 세라는 못하는 게 없어. 바퀴가 하나짜리야, 두 개짜리가 아니고. 모델 중에 농사를 제일 잘할 것 같아. 저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세라 잘하네. 아니 나, 어? 나 농사보다 이게 좀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어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 농사 짓는 보다 석힌 게 나아요. 이게 더 활... 맞는 것 같아. 뭔가 활동해 여기 있으니까 되게 굉장히 엄청 활동적인데. 석히는 게 훨씬 편해요. 아니 얘는 근데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거예요 여기. 이쪽에서. 얼마예요? 지금 1,000만 원 갖고는 계산이 안 나와요. 아예 이게 할 수가 없, 책정을 할 수가 없고 계산이 안 나와요. 송아지 때 430만 원씩이나 주고 사가지고 20개월 먹이는데 한 400같이 먹었어요. 하루에 얼마지? 하루에 얼마를 먹는 거지? 20? 하루에 20만 원. 아니야, 한 달에 20만 원 아니에요? 어, 20만 원. 아니, 혼자 사시는데 소 키우시려고. 아, 소 키우시는데? 아빠, 어떡해. 응? 추진해? 이거 허락해도 나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이 될게. 배가 불러갔다. 배가 불러갔다. 네가 배가 불러갔다. 나는 세다는 시집갈 연구나 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왜 아빠랑 이거 하고 싶은데? 아빠 너무 행복해하는데 지금 삽질이 지금 삽질이 지금 휙휙 날고 있는데 지금 어? 아빠 아파트 서울이랑 다 정리하고 우리 이거 하나 할까? 나 없는데 짜 멀리 가서 해. 아빠랑 아빠 있는 데서 해야지 왜? 아이고 어? 멀리 가. 소 안 먹혀요. 소막에 소가 있으니까 그냥 막 큰 중하고. 맞아. 그러니까 소 키가 여러 힘들어요. 실패가 많고 힘들어서 못 해요. 새라도 못 키울 거죠. 아 그럼 일 자꾸 벌리지 마라. 아버지 힘들구만. 혼났어. 소 밥 주러 갑시다. 네. 갑시다. 소 밥 주러. 건축? 네. 예, 됐어요. 저희들 때 전부 치고.
어머, 어, 예쁘다. 빼꼼, 아유야. 저희 저 어렸을 때 키웠을 때도 저 모습이 생각이 나. 아련하게. 아, 좀 가까이 줘. 뭐가 아프잖아요. 밥 먹으려고 왔죠? 아이, 뽀얗네. 그냥 머리 이렇게 빼가지고 팔아먹는 모습이 이쁘다니까. 잘 먹나? 그럼 1등 던지라고. 고생하셨어. 예, 1등 던지라고 가셔야겠습니다. 다음에 더울 일 있으면 또 전화할게요. 또요? 예. 또 와야죠, 그러면.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 우리 이거 하나 하자잉? 공포하지 말고 같네. 하는 일이나 잘해라. 얼핏 보면 약간 체험 삶의 현장 같아. 유니콘 타야 될 것 같아. 잠깐, 어디 갈 데 있어. 어디? 응? 있어, 좋은데. 아이고, 눈이 이렇게 와서 갈 수 있을까, 거기? 그니까 내가 어디 간대? 어디 간대? 도대체 어디 간대? 뭐였나? 있어. 어디 가는데 갈 수 있나, 없나? 눈 오니까 불안하셔가지고. 뭔 속인지 모르겠네, 진짜. 나 뭔 속인지 모르겠네, 정말로. 자, 출발합니다용. 이 집 딸이 은근히 독재자 기질이 좀 있어요. 맞아요. 하고 싶은 대로. 아, 눈 너무 많이 온다. 하지만 이 눈을 뚫고 우리가 갈 곳은 아주 좋은 곳. 식사? 식사하러? 어디야? 어? 어디냐고. 안경입대지지용. 알고나 가야지. 아주 아주 행복이 넘치는 곳이야, 거기는. 아, 진짜 예쁘다. 아빠, 눈 오니까 나 너무 행복해. 아, 난 그게 궁금해. 엄마랑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기억나지. 어땠어, 엄마? 너무 예뻤어? 어. 너무 예뻤다고? 오. 그래서 얼마 만에 결혼했어?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진짜 엄마 맞아? 그래. 한 달 만에. 옛날엔 중마음은 바로바로 이제. 바로 그냥 꼬리녀? 그러지. 와. 사진관에서 결혼식을 했거든. 사진관에서? 어, 사진관에서 했다고? 어. 사진관에서 결혼을 어떻게 해? 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 아, 무한 읍에서 했어. 거의 스몰 웨딩을 그때 당시에 이미 하고 있었네. 조그맣게. 이게 나 오늘날도 아주 어떻게 눈이 많이 와갖고. 가마 타고 여기 마을에 들어온 거야. 가마? 가마 타고? 응. 가마 타고. 아. 그때도 눈이 엄청 많이 왔어. 아, 그럼 어머니는 눈 오는 날, 그 결혼하던 날 생각나시겠다. 이날 처음 떠올리신 것 같아요. 난 그래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느낌이. 아, 느낌이. 어머니의 생각은 모르잖아요. 물어보니까 그쵸? 이제 더듬더듬. 네. 아, 이 딸들이 참 낭만적이야. 낭만적이야. 막 되게 아우, 이 아가씨랑 내가 오늘 첫날밤이네 막 이런 거 있잖아. 아이고, 시끄럽고 운전이나 똑바로 하세요. 웨딩 막 그런 사진 같은 것도 찍었겠네. 그럼 다 사진 찍었다. 그 내가 어렸을 때 그게 기억이 있어. 근데 그 사진이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 엄마. 중간에 언제 나도 본 것도 같은데. 중간에 거라도 있었어. 중간에까지 있었다니까. 언제야? 근데 그게 희한하게 내 사진이 몸에 그게 한꺼번에 싹 사라졌다니까. 나는 나중에 혹시라도 결혼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사진 찍어야지. 그래, 지금은 마음대로 맘만 먹으면 다 하지, 지금은. 지금 그렇게 후회돼. 어째 애기들 100일 사진, 돌 사진 하나도 못 찍었을까? 그런 것이 후회돼. 애기들. 사진 찍기가 쉽지 않지. 해 먹고 살라고만 하죠. 지금 당신 사진이 아니라 애들 못해준 거 생각하시네. 이 와중에도.
그렇지. 어떻게든 잘 살라고 그거에 이제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지금은 후회되는 게. 그렇게 안 해도 근데 자식들 참 잘 키웠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느라 바빠가지고 자식들이랑 어딜 가서 사진을 찍는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시면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없어요. 하나도 없지. 사진관에서 찍은 적은 한 번도 없어.